뭐가 뭉겨? 와, 그랬는데? 나와, 걸었어, 나와. 안녕하세요. 아시아 프로 TV CF입니다. 오늘도 태안권 기수지역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.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작년 엑스 때리는 장면에서 굵은 장어가 나와서 말 그대로 좀 쇼를 했던 그 기수지역 수로에 나와 있는데요. 수로에 와보니까 좀 그 청태 그 풀이 많이 떠 있네요. 바닥이 좀 너무 지저분한데 입질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멋진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한번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. 좀 기수지역이 좀 좁은 곳이라 좀 조용히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좀 소란스러우면 입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뽀글뽀글합니다. 장어가 계속 꼼지락대요. 먹었나? 먹은 것 같은데요, 6번에. 아무리 봐도 먹은 것 같아요. 미꾸라지 갈아봐야겠어요. 죽었을지도 몰라요.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미꾸라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. 죽었을 수도 있어요. 야, 여기를 못 잡았어. 근데 지금 장어가 있으면 한 마리 잡았어야 되거든. 왔다 왔다 입질한다. 3번에 입질하는데 미꾸라지를 안 남겨놔. 개가 그러는지. 지금 미꾸라지 갈아줬더니 입질하는 거야. 뻘을 하고 다 밟아놨네요. 뻘을 밟아놔서 장어들이 있어도 입질 안 해요. 예민해서 발로 다 밟아놨습니다. 발로 완전히 싹 다 발자국이 뻘 속에 잔뜩 있어요. 이런 데는 입질이 없습니다. 뻘로 뭐 통발로 오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
뻘로 밟아놓으면, 뻘 밟아놓으면 입질 안 합니다.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, 좀 피곤해도 딴 데로 이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입질 안 합니다, 안 해. 할 것 같았으면 벌써 입질이 왔어야 맞아요. 입질 안 합니다. 이번에 입질했어요. 걸었어. 어우, 뭐가 뭔겨? 와, 잘했는데? 야, 뭐냐 이게? 나와, 걸었어, 나와. 한 마리 잡았어. 으이씨. 자리 옮겼는데 장어 나오네요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미꾸라지 콕 쳐박네요. 아, 놓치면 어떻게 해요? 잡아야지. 또 나왔다. 자, 한 수 또 나왔어요. 또 잡았습니다. 계속 나오네요. 또 잡았습니다. 태안권 기수지역 나와서 민물 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. 좀 큰 씨알은 볼 수가 없었고, 그래도 좀 작은 씨알들 두 수 했는데, 그래도 뭐 꽝칠 줄 알았더니 좀 그래도 장어 얼굴은 보고 가네요. 아주 뭐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낚시했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 프로 TV 지혜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도전 한번 해야겠어요.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. 자, 오늘도 두 마리 했네. 두 마리. 오늘도 두 마리. 그래도 오늘 꽝치나 했더니 그래도 한 두 마리 잡았어요. 두 마리 나왔네요.